안녕하세요. 샌드버드 대표 김동식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샌드버드가 전 세계 고객사분들과 이제 협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이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도와드렸고, 또 그런 성장에 있어서 이제 AWS 어떤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서버의 뭐 퍼포먼스라든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간단하게 샌드버드 소개를 드려볼게요. 현재 샌드버드는 세계 1위 채팅 API 기업이고요. 그래서 앱 안에 이렇게 탑재되는 솔루션으로서 탑재를 해서 유저 간의 이제 대화를 가능하게 도와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현재 1억 3천만 명이 넘는 분들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고 수십억 건의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데요.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개발사분들이 저 플랫폼에 이제 가입을 하셔서 개발을 해오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재는 전 세계 각 선도적인 그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이랬던 간에 특정 이제 산업이랬던 간에 그런 분야에서 각 분야의 거의 1위 기업들과 많은 그 파트너십을 맺어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 핀테크 분야에서는 일본에서 뭐 최근에 가장 핫한 그런 페이페이 같은 기업, 또 인도의 1위 기업인 페이티엠, 또그 남미 쪽에서 또 1위인 페이페이, 또 한국에서는 뭐 KB 금융그룹 이런 데들과 협업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뭐 헬스페이스 같은 유명 회사라든가 또 미국에 있는 수많은 그 상장사 헬스케어들 회사들과도 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뭐 라쿠텐, 한국으로 치면 습닷컴, 또 유럽에 있는 쉽스테드 미디어 그룹, 또 동남아 쪽에서는 이제 캐로셀 이런 데들과도 협업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디맨드 뭐 음식 배달이라든가 라이드 헤일링들 있죠. 거기서 이제 뭐 한국으로 치면 이제 배달의 민족 우한 형제들이죠. 또 유럽에서는 뭐 딜리버리 히어로, 남미에서 아이푸드 등등과 협업을 해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쪽에서도 뭐 레딧이라든가 뭐 야후라든가 또뭐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페이트리언, 힌지 등등도 한국 같은 경우도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같은 곳에서도 저희를 활용을 해오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전 세계 이게 테크 회사들이 다 엔지니어가 있는데 굳이 뭐 샌드버드 같은 솔루션을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메시징이라는 게 저희한테 너무나도 익숙한 경험이 되어버렸어요. 지난 거의 10년 넘는 세월 동안에 모바일에서 채팅 기능이라는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고 또 기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미 전 세계에서 매달 6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채팅 기능을 매달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 중복을 카운트를 없앤다 하더라도 거의 3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메시징 기능들을 매달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이미 익숙한 카카오톡, 뭐 일본의 라인, 또전 세계적으로 왓츠앱, 뭐 텔레그램, 슬랙 등등 이런 서비스들이 그냥 어느 날뿅 생긴 게 아니라 지난 10년이 넘는 동안에 기능도 계속 추가해가고 사용자 사용 그 경험도 개선시켜가면서 서버, 또 보안 등등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 R&D를 해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상 또 새로운 자사의 앱에다 탑재를 하려고 할 때는 직접 개발하기는 그 넘어야 될 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모바일, iOS냐, 안드로이드냐, 또 웹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 또 인터넷 환경이 뭐 불안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캐싱을 하냐, 또 서버를 또 스케일링도 해야 되겠죠, 또 보안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이런 많은 것들이 직접 하기에는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한번딱 출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서비스 기능 더 추가하고 지원하고 또 개선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샌드버드 같은 경우도 현재 전 세계에 거의 250명이 넘는 그 임직원이 계시는데 절반이 넘게 R&D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사실 1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R&D에서 채팅 기능에만 할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메꿔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선도 고객들이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ROI들을 얻고 계세요. 그 레딧 같은 경우도 현재 월 6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티인데 채팅 기능을 사용한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30일 내 리텐션이 8%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컨슈머 앱들 만들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30일에 8%를 늘리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레딧도 역사상 채팅만큼 리텐션에 크게 도움을 준 기능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도 이제 캐로셀 같은 마켓플레이스에서도 원래 자체적으로 구축했던 채팅 기능을 쓰다가 그런 것들이 저희 샌드버드로 넘어오시면서 메시지 볼륨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뭐 왓츠앱이나 전화 등으로 다른 데로 이탈하던 유저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캐로셀의 플랫폼 자체 인게이지먼트 많이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래도 뭐 중동 같은 데서 음식 배달 쪽에서 또 리딩하고 있는 카립나우 같은 경우도 고객 센터로 오는 그 컴플레인 같은 것들이 33%가 감소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음식 배달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사업이 두루두루 성장한 건 사실 되게 신나는 일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MAU도 샌드버드 MAU도 거의 뭐 3배 가까이 지난 2년 동안 이제 증가를 했었는데요. 그걸 저희 고객사들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실 때 저희 단에서는 또 나름의 뒷단에 있는 그런 서버를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퍼포먼스랑 또 확장성, 그에도 이제 비용을 잘 통제하는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한 과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AWS에 이제 다양한 그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면서 어떻게 비용 통제를 해갖고 또 퍼포먼스, 또그 외에 안정성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샌드버드에서는 다양한 그 AWS 매니지 서비스를 그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마다 이게 그 트래픽 패턴이 굉장히 좀 상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 트래픽 패턴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일단 그 AWS 이제 저희 컴퓨테이션 레이어에서는 AWS Graviton2 프로세서를 활용하고 또 AWS의 람다 그리고 또 그 EKS 같은 Elastic 뭐 Kubernetes 서비스 같은 플랫폼들을 되게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은 그 특성에 따라서 아마존 오로라라든가 Elastic Cache도 뭐 Elastic Search 그 외에 뭐 MSK 뭐 Managed Streaming for Kafka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저장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버드 이제 또 모든 데이터들이 이런 AWS Managed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좀 안전하게 암호화되고 또 수준 높은 그런 그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활용하고 있는 AWS Graviton2랑 그 오로라라고 AWS만 고유하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한번 좀 어떻게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AWS Graviton 프로세서부터 한번 보시죠. Graviton2는 ARM 기반 프로세서예요. 그래서 이제 ARM 기반의 그 EC2 서비스고요. 실제로 그 저희가 AWS 그 POC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걸 지원받아서 전체 트래픽의 한 5% 정도를 프로덕션 환경에 좀 적용을 해봤는데 그 효과가 너무나도 놀랍더라고요. 일단은 절대 그 CPU 사용률이 EC2의 경우 한 19% 정도 감소를 했고 Elastic Cache 같은 경우 한 10%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절감을 하게 됐고 이래서 트랜지션을 그 기간 동안에 거의 3분의 1 정도의 인스턴스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저렴한 그 유니프라이스가 나와서 결국 종합적으로는 코스트 세이빙이 거의 한 42% 정도까지 달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좀 좋았던 게 어떠한 코드라든가 뭐 아키텍처의 그런 뭐 변화를 할 필요 없이 정말 Graviton2 프로세스의 적용만으로 거둔 성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그 ROI, 투자의 ROI가 굉장히 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샌드버드는 이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는 전체적인 서비스, 전 프로덕션 환경에 걸쳐서 이제 Graviton2 마이그레이션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오로라인데요. 오로라 같은 경우는 저희 샌드버드가 되게 서비스 초창기부터 굉장히 좀 AWS랑 그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이 오로라 DB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단에서 좀 많이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아마존 오로라 서비스가 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장점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확장성이 굉장히 좀 뛰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장점 그대로 다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프로덕션 트래픽 환경 하에서도 30ms 이하에 되게 압도적으로 낮은 레플리카 렉을 바탕으로 아주 되게 좀 적은 노력으로도 리드 레플리카를 이제 그 스케일링이 이제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채팅 같은 경우는 라이트보다 리드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좀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다 그 동 트래픽 처리 시에도 여타 뭐 노 SQL 그 매니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거의 서비스 이용 단가가 한 3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좀 그 경쟁력 있는 프라이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샌드버드 같은 경우는 이제 투어당 거의 한 20만 건에 달하는 그 쿼리를 넘는 쿼리를 이제 그 처리를 하고 있고 또 그 데이터 같은 경우 200TB가 넘게 이제 좀 그 서비스를 이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로라를 활용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계속 서비스를 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고객 사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레딧은 전 세계 1위 그 온라인 커뮤니티죠. 그래서 그 매달 거의 2억 명에 달하는 사용자들이 이제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초에도 특히 그 게임스탑 같은 주식 사례를 아마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사태의 진원지가 이제 레딧의 바로 주식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딧은 이미 전 세계에서 트래픽이 널리 방문하고 있는 커뮤니티고 사용자도 워낙 많고 그래서 이걸 감당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채팅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이 고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3년 전부터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해오고 있고요. 저희를 통해서 채팅을 구현해서 현재는 전 세계에서 모든 유저들이 어디 있던 간에 채팅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샌드보다 특히 이제 이미 이 협업 과정에서 그 확보를 한 뭐 ISO 27000이라든가 SOX 타입스 컴플라이언스 등을 통해서 탄탄한 좀 보안을 토대로 해서 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채팅을 도입을 해서 월 사용자, 아까 말씀드린 리텐션이 8%나 향상시키는 결과가 나와서 모두 기쁜 상황이죠. 예, 그 외 캐로셀은 동남아 최대 중고거래 업체예요. 한국으로 치면 뭐 당근마켓 같은 회사인데 이미 조 단위가 넘는 그 기업 가치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고차까지 거래할 정도로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받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캐럴셀이 원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채팅을 시작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성의 이슈도 생기고 무엇보다 이게 계속 서비스를 진화시켜야 되는데 기능을 계속해서 추가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뒷단에서 인프라도 계속 고민해야 되고 보안도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초기에는 채팅 기능이 텍스트 같은 거 다 보낼 수 있었는데 상대방의 메시지에 제대로 전송을 해서 읽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좀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우선순위가 밀려서 몇 년 동안 좀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자들이 캐럴셀에서 대화가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마침이나 다른 쪽으로 가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자들이 막상 거래가 어느 정도 진전된 시점에서
다른 데로 이탈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겼는데요. 당연히 이용자 입장에서 경험 좋진 않죠. 막 거래를 하다 갑자기 아 그러면 서로 연락처를 교환해서 다른 데서 또 서로 추가를 갖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경험 매끄럽지 않을 뿐더러 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캐러셀 입장에서도 이런 거래를 하고 나서 뭐 추가적으로 제품을 더그 추천을 한다든가 그 셀러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UX로 연결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그 힘들어지게 된 거죠. 그 외에도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게 그 채팅 같은 것들이 거래가 앱 플랫폼 밖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사기 거래 방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앱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면은 안에서 사기 탐지 알고리즘들이 이제 동작을 할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샌드보드로 도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돼서 최근 2020년에는 그 사고율이 0.036%라는 굉장히 경적으로 낮은 네, 사고율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샌드보드랑 캐럿셀이 성공의 파트너십이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힌지는 지워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서비스라는 모토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북미에서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그 데이팅 서비스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그 데이팅 앱 그룹인 IAC 이제 그룹에 이제 인수가 돼서 계속 독립적인 서비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다른 채팅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샌드보드로 좀 이전을 하셨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능을 더 추가를 하신 것도 있고 안정성을 그 확보를 하신 것도 있었겠죠. 특히 이제 작년에 2020년은 워낙 그 코로나가 많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좀 바꿨는데 특히 사람들이 이렇게 대면을 해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데이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런 이용자들끼리 만남을 잘 어떻게 해야 될까를 되게 고민하면서 저희랑 그쪽 제품 개발팀이 같이 많이 좀 고민했죠. 그래서 저희가 샌드보드 콜스, 그 음성과 화상 전화 기능을 힌지에다 탑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이디어를 한번 해보자. 한 시점부터 출시할 때까지 5주 남짓한 기간 동안에 완전히 저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품을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사전 설문조사를 유저들에게 했는데, 대부분 유저들이 뭐 15분 이상 통화를 할까? 그 이상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출시한 다음에는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거의 절반이 넘는 이용자가 1시간 이상 이제 화상 데이터를 먼저 즐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꽤 많은 유저들이 온라인상에서 먼저 만나고, 그렇게 해서 온라인상에서 만나기만 해서 사귀는 결과까지 가는 형태로 이제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보다도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서 먼저 이렇게 화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만나는 게좀더그 참여자 입장에서도 안전한 느낌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경우에서 이제 또 여성분들의 참여율도 더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도 계속 데이팅을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샌드버드는요, 저희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앱을 갖고 계신 분들, 웹사이트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 SDK를 활용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서버에 있는 플랫폼 API도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개발하신 분들을 위한 대시보드, 운영자들을 위한 그런 통계, 애널리틱스, 그리고 고객 상담 유스케이스를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데스크 같은 에이전트 플랫폼들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앱 안에다가 탑재를 하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버에 이제, 이용자의 그 풍부한 그 UX 또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버 안정성, 보안까지 한꺼번에 다 얻어가실 수 있는 종합 솔루션인 거죠. 네. 이상으로 샌드보드와 AWS의 그 파트너십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